오랜만에 주간 보스 영상을 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엠버가 리마스터를 받으면서 엠버링크가 이제 60초로 됐죠. 엠버링크가 이제 10초 동안 데미지 45% 증가, 재사용되기 시간이 원래 90초였는데 60초로 바뀌어가지고 섀도우가 좀 활용을 잘하려면은 그냥 재사용 터지면 한 번 더 눌러도 된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매용투 에픽 스윙리 코솔 깔고 연막 깔고 얼닥사 깔고 원래 이제 엠버링크 레투다 릴의 극딜이었는데 레투다까지 올리고 엠버를 써도 나쁘지 않겠네요. 딜레이가 없으니까 원래는 레투다를 먼저 쓰면 엠버링크의 그 후딜이 있어가지고 레투다가 지속시간이 좀 빠지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해도 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 여기서 세미코솔 깔고 연막 깔고 하나 둘 되게 느낌 이상해.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극딜 쫙 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소블 치고 걸게. 그 다음에 안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엠버링크가 재사용이 터졌다 그러면 한 번 더 써도 되는 거고, 연막탄은 연막탄 끝나는 대로 한 번 더 쓰고 엠버링크는 엠버링크가 끝나는 대로 한 번 더 쓰고. 아 이러면은 근데 이거 재사용으로 가는 게 맞나? 섀도우가 이렇게 되면 재사용이 너무 낮아가지고 또 문제인데. 그리고 바뀐 것도 이제 제네무적 있죠. 제네무적이 원래 3분이었는데 2분으로 변경이 되면서 솔직히 섀도우한테 상관이 없어요. 섀도우는 솔플 할 때 릴의 극딜에는 제네무적 안 올려도 되고 준극딜에 차라리 이제 움직이면서 레투다 아프니까 제네무적을 올리면 된다. 법질을 좀 땡길 수가 있나? 야 법질 얼마 나오냐? 44% 아! 44%는 좀 90초 극딜 할 때는 엠버링크가 90이다 보니까 재사용이 터져도 못 썼거든요. 왜냐하면 재사용이 터졌을 때 엠버링크를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다음 극딜은 그 딜레이만큼 더 밀리다 보니까 그 다음 극딜이 90초가 아닌 100초 뭐 105초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준극딜은 90초고 엠버링크는 60초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사용을 한 두 번 정도는 활용하지 않을까 엠버링크를. 뭔가 섀도우는 또 이제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보재상을 쓰고 있는데 아씨 재보상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보재상으로 갔나 싶기도 하네요. 일단 오늘 한번 주간 보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로부터 갈게요. 수로부터 소불! 아 1필 또 바로 죽었어. 자 김버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써주고 소불 1필 시간 봐야 됩니다. 45초니까 1필 15초. 자 레투다 엠버. 자 1도 양탄 들어가시고 막탄까지. 아 그렇지. 아 이렇게 나와야지 점수. 자 41,894입니다. 네, 41,894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돈이랑 그 다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오늘 보스 뭐 리워드도 이제 추가됐다면서요.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제 먹어가지고 지갑 사겠습니다. 도전! 다워스크 1극딜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극딜 오늘 잡아볼게요. 자 카오스 입장 하고 바로 배우신 소불. 그래도 한 0.8% 깠다. 자 25초에 1필 한번 톡. 김버프 써주고 연막탄 가자. 1도 양단. 어우 그렇지. 노블 안 썼어. 아니 노블 안 썼는데 이딜이야? 컷!
와 그래도 4200억이야 노블 안 썼는데도 4200억 나왔어요. 노블 써서 제대로 한번 하면은 1룸컷 여유있게 날 것 같습니다. 극딜은 잘 들어갔어요. 확실히 극딜을 들어가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엠버링크 때문에. 지갑사기 프로젝트 도전! 이런 식으로. 자, 1패는 전기줄 떼기 전에 눈빛 컷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패에서 베오쉐랑 가볍게 한 링썸 정도만? 그리고 수우가 밀 것 같아 암살 한번 뻗어주고 일단 바인드 그냥 걸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방금 재사용이 터졌는데 이게 후딜이 없어가지고 또 눌러서 또 썼어요. 요거 생각을 좀 잘해야 되겠네. 엠버가 재사용을 터져도 딜레이가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가지고. 엠버링크 쓰는 것만 조심하자. 엠버링크 꾹 누르지 말고 톡! 진짜 한 번만 톡! 재사용이 터져야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톡. 자 연막 먼저 깔아주고 얼딱 싸 재네모죠. 아 근데 이번엔 또 엠버 먼저 올렸네. 야 그래도 아주 달달하게. 오 여기서 추가 바인드 분쇄 이거 3분 기다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냥 들어갈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엠버링크 쓰는 소리도 작아져가지고. 아 그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아 그냥 작아진 거구나. 세레는 좀 아쉬운 게 메인 극딜 때 제네모적으로 올려야 돼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해요. 극딜 알아서 요리조리 그냥 잘 피해야 돼. 돌진 할 것 같다 뒤에서 극딜. 쏘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석양에서 극딜이 매우 위험합니다. 석양에서 제네모 적은 없는데 레투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카 하나 걸고 가는 거죠. 어. 소블! 아! 아니야 아니야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 기다렸을 걸 그냥 기다리고 들어올 걸. 씨. 바로 일병단. 그 다음에 바로 바인드 말고 뒤에서 서블. 자, 긴 버프 써주고 바인드! 아이고 여기서 엠버링크 한번 리필 쓰더라도 극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다음 극딜에 꼬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서 좋네요. 마무리! 제가 제네모적을 계속 극딜 때만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좀 안 쓴 상황도 있었는데 만약에 좀 불안하면은 제네모적 써도 돼요. 어? 떴다. 죽어! 죽어! 하드 보스 중에 가장 기대 안 되는 하드 데미안입니다. 버프 쓰고 둘. 가자. 아우 1필 딱 맞아. 오. 자 파인드 걸고 여기서 이제 제네모저까지. 진일라랑 나랑 둘 다 움직여봤자 둘 다 손해야. 둘 다 손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제자리에서 절개 컷! 대부 땅이야! 오! 떴다! 레시피 떴다 레시피! 빡! 소형 고농축 경험 축적의 비약 레시피. 이름 더럽게긴 해. 기존 경축비는 10%잖아요 근데 이제 소형 고농축 경험 축적의 비약은 20%입니다 20%. 이게 우리가 매주 주간보스 도는 그 결정값을 깎고 새로 추가된 아이템인데 600만 매소. 이야...
야, 먹을지도 모르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제작을 했을 때는 900,000만 매소, 일반 경축비랑 거의 가격이 비슷한 느낌이라. 가자. 어, 나 드랍인가? 오 마이 갓. 파이팅! 빡! 여러분들, 이게 천만 원을 지르면 잡을 수 있는 보스의 보상입니다. 묶어, 묶어, 묶어. 그렇지. 자, 원래 바로 묶는 거 아닌데 노블이 사라질까봐 그냥 바로 묶었어요. 죽어. 컷. 아, 레시피 또 떴어. 좀 애매한데. 오케이. 자, 쭉 올라가서 소불 따봉. 오! 죽어라. 컷. 자, 정답은 마도서다. 오, 뭐 많아. 근데 없어.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주 주간 보스를 다 돈 거예요. 암호상과 1억 매소짜리 암호상, 그리고 푸악공 4억이고요. 소고 경축비 레시피 2개. 요거 팔면은 20억 되고, 암호상 팔면은 21억 되고, 얘를 팔아도 21억이겠죠? 이건 티도 안 나니까. 15억 6천 들어옵니다. 15억 6천. 제 예상이긴 한데, 나중에 언젠가는 내려가다가 딱 그 멈추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카오스 작품부터 하드세렌까지 봤을 때, 솔풀 기준으로 제 생각에 한 12억 정도? 12억에서 13억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3억이면은 그 과거의 진준더슬 라인이거든요. 해방무적 체감 확실히 되려면은 2분 직업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일이나 히어로 내일모레 할 거니까 그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간 베페를 하겠죠. 섀도우만큼 또 스킬 쿨타임이 재밌는 직업이 많이 없어요. 연막탄의 쿨타임 150초. 이 150초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니까 90초면 90초고 180이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이제 언젠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소불, 소불도 45초죠. 멸기 참영지는 90초. 레투다도 또 애매해. 75초. 자기들끼리 스킬 쿨타임이 다 달라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나마 얼닥사가 185를 맞춰진 게 진짜 다행인 거고. 에픽도 120초. 제네무적 2분 패치, 소울 컨트랙트 60초 패치 이후에 섀도우 한번 돌아봤는데, 보스 리워드까지 오늘 확인을 한번 해봤죠. 겨울에 이제 새로 마스터리 코어가 추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메이기 또 추가가 될 거예요. 메이 추가되면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섀도우 제자리 사냥으로. 그때는 아마 날아오르겠지. 조금만 그때까지만 참아봅시다.